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출근길 지하철 시위 둘러싸고 연일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위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한 국민의힘 의원이 있죠. 예, 김혜지 국민의힘 의원 직접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혜지입니다. 예, 의원님 어제 그 경복궁역 3호선 승강장 시위 현장 찾아서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이게 어떤 네네. 예,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슈가 되고 언론의 보도가 많이 나와야만 관심을 가졌던 정치권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잘못으로 그분들의 뭐 불법 시위를 통한 또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 등으로 밖에는 단정할 수 없는 그런 정치권의 좀 그릇된 이런 방법에 대한 그동안 문제점을 많이 느끼고 있었고요. 누군가는 정치권에서 사과를 해야 맞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저였고요.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저희 의원실에도 그렇고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동안 출근길 불편함을 겪으셨던 국민 여러분들께도 이것은 정치권에서 해결하고 조율을 했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분들이 됐던 피해를 보신 거는 맞습니다. 불편함을 겪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또한 정치권에서 사과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억울함과 관심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모두 지하철을 점거해서 최대 다수의 불편에 의존하는 사회가 문명이냐. 근데 이렇게 비판하니까 또 이것 자체가 사실은 정치권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이미 풀었어야 되는 문제를 지금 장애인들한테 떠넘기는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비판도 들리고요. 우선은 그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의 당론도 아니고 예. 저희 당 의원들의 어떤 중재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입장을 표명할 수는 없지만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 몇 년째라고 돼 있고 뭐 예. 10년 정도 보시는 것 같은데 실은 이 장애인 활동가들에 대한 권리 보장을 외치는 이 역사는 40여 년이 넘었습니다. 1984년에 김준석 열사 가 이 도로의 턱을 없애달라며 이게 잘 되지 않자 목숨을 던지셨습니다. 이분에부터 아무래도 역사를 봐야 될 텐데요. 상당히 오랜 역사입니다. 그동안 이것들이 그 사건처럼 누군가 리프트 사고로 사망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민원 때문에 언론에서 보도를 해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때 보도가 많이 되거나 하지 않으면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던 그동안에 그런 어떤 정치권에 대한 문제점을 조금은 반성을 하는 자세가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저도 좀 유감인 것은 실제로 제가 증언을 해서 이분들이 외치는 물리적 접근성뿐만 아니라 교육권 그리고 정보 접근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 가려면 정보 접근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개정안을 많이 발의를 했고요. 관련한 토론회도 많이 했는데 지금 어제처럼 많은 인터뷰를 했던 것은 처음입니다. 이만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짊어져야 할 과제고 정치권이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만 봐도 얼마나 우리 사회 또 정치권에도 관심이 없었는가. 누구 소수에게만 이 책임을 떠넘긴 건 아닌가라는 자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예.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하고는 혹시 직접 뭐 대화를 나누시거나 통화를 해보시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까? 제가 이것은 그분 개인의 생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제 나름대로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의
개인적인 행보를 한 거고요. 예. 혹시 뭐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뭐 설명해 줄 수도 있겠지만 예. 미국에서 여러 해 동안 공부하신 분이고 배울 만큼 배우시고 알 만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대설명은 필요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단순히 가치관의 예. 방향 그리고 생각의 방향이 다른 어떤 개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제가 설명을 하기보다는 자각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말씀하셔서 미국에서도 뭐 1970년대 비슷한 운동이 일어나서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아예 막아서는 그런 시위도 있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버스뿐만 아니라 예. 그 상하원 그 사무실을 점거하고서 그랬죠. 장애인들이 한 달 넘게 거기서 숙식을 한 적도 있고요. 예. 실제로 지금 1970년대 말씀하시는데 예. 2017년에도 예. 트럼프 정부의 잘못된 그런 장애인 복지 예산 정책 때문에 장애인들이 실제로 또 이런 식으로 투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지난해 말에야 저상버스 의무 도입, 그다음에 이동지원센터 의무 설치 등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를 했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잖아요. 이게 법안이 논의될 때 기재부와 논의를 같이 하게 됩니다. 예산 예. 관련된 것도 있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통과는 됐지만 시행은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고 2024년까지로 보고 있는데 예. 그때까지도 이제 시내 버스에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때 2024년까지 대폐차 시행 이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겪는 그런 불편함은 아무래도 뭐 내일 바로 해결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되는 ongoing 프로젝트죠. 그리고 또한 이분들이 예. 외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저는 안타까운 것 밖에서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지금 94%나 되는데 나머지 6%를 빨리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외친다고 다들 단정해서 생각하시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엘리베이터는 지금 많이 설치되어 있고 그것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 전반적인 이동권 그리고 이동을 해야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아야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일자리를 구해야 다른 국민들이 누리시는 그리고 행사하시는 의무를 국민으로서의 그렇죠. 의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동권인데 그것조차도 지금 하루하루가 불편하고 하루하루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런 상황임을 좀 알리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치권에서 해결해달라라는 어떻게 보면 최후의 몸부림이죠. 예, 정치인이기 이전에 지금 시각장애를 가진 장애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겪게 되는 그 불편한 점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한국이?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한국과 다른 나라를 비교하기는 그렇고요. 예. 우선은 대중교통이 상당히 촘촘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죠. 말씀드렸던 대로 엘리베이터 설치가 아직 다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예. 있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역사 등에서 이제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또 저상버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모두 도입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 21%에서 30% 정도 지금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되어 있지만 지방은 지금 이게 아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방마다 이게 편차가 너무 큽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역 균형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반도 안 되는 그런 이 저상버스 도입률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특별 교통수단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콜택스라는 제도가 있지만 이게 150명당 한 명 정도로 이게 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이것을 타기 위해서는 출근을 아예 꿈도 꿀 수 없고요. 한번 신청하면은 최소 40분에서 최대 2시간 정도 기다려야 탈 수 있는 그런 지금 암담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학교를 제 시간에 간다, 출근을 제 시간에 한다는 이 수단으로 절대 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예.
개선해야 될 상황이 많고 제가 아까 저 신학당에 말씀하셔서 그렇지 예. 그 저상버스 경우에 저상이면 모두가 다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상이어도 이게 몇 번인지 몰라서 저 같은 시각장애인은 저상 버스가 도입이 되어도 해결해야 될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네. 이렇게 아직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허동님 같은 경우는 주장을 하는 거는 괜찮은데 왜 다른 사람들이 큰 불편을 주는 곳에서 하는지가 문제다. 국민의힘 당사 앞이나 국회 청와대 앞에서 하면 안 되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예. 저 또한 이 출근길의 불편함을 끼치는 것은 어떻게 보든 간에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건 예. 잘못된 방법이고 그러니까 이건 정치권에서 정말 사죄 드려야 하는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 이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올바른 방법으로만 시위하시니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40년째 외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이 40년 동안 뭐가 그렇게 많이 변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그 절박함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출근길에 나 어떻게 나가지? 어떻게 뭘 버스를 타지? 이런 걱정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늦어서 걱정하시거나 예. 아니면 차가 막혀서 걱정하시는 일은 있지만 김혜지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